안녕하세요. 선재기탐 송지아입니다. 와일러스. 예, 딜레이예요. 엄청 부피가 큰 딜레이인데, 오, 피크가 들어있네요. 네. 자, 와일러스. 자, 또 이제 그림. 아주 예술적인 면모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 우선은 첫인상은 굉장히 존엄해요. 네, 뭔가 그 재질도 그렇고요. 이 그림도 그렇고 여기 막 사람들이 막 보고 있네. 이게 아날로그 딜레이인데 탭 기능이 같이 딸려 있는 그런 딜레이라고 합니다. 노브가 굉장히 많은데 생각보다 간단해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뭐 XF 루프라든지 마우프 딤프 그리고 익스프레션까지 9볼트 이거 되게 깊게 되어 있네요. 9볼트 노브가. 네. 자, 그러면 한번 알아보기 전에 무게를 한번 300g? 에헤헤 510g. 그렇구나. 네. 자, 그러면 여기 탭 인풋이 또 있네요. 네. 자, 그러면 소리 들어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렬의 빨간색, 와우. 예, 왈러스의 이펙터죠? 얘는 딜레이예요. 근데, 코러스의 토글 스위치가 달린 딜레이예요. 얘는 딜레이인데요. 코러스 토글 스위치가 달린 딜레이. 그리고, 아날로그 딜레이인데요. 탭 템포가 달린 아날로그 딜레이. 야, 뭔가 뭐, 좀 어렵네. 첨가된 어렵다. 그런 딜레이입니다. 그리고 노브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말로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요. 어렵지 않아요. 봐봐요. 어렵진 않겠죠. 얘는요, 이제 탭 템포와 파라미터 연계되어 있는 딜레이 노트를 세팅한 노브예요. 뭐 간단하게 말하면 4분음표, 18분음표, 아, 그런 것도. 16.8분음표, 3단음표. 네, 음표를 지정하는 그런 노브고요. 얘는 딜레이 타임. 네. 최대 1000ms까지, 1초, 1초. 예, 1초까지. 그리고 얘는 리피트 딜레이 음의 리피트 수 설정. 예. 한 딱딱 그냥 번이라든지 무한리. 다다다다다 그냥 뭐. 그렇죠. 그리고 얘는 톤이고요. 뒤에 나오는 그 테일 딜레이의 톤 설정이고요. 그리고 얘는 레벨이에요. 딜레이 전체적인 레벨. 그리고 여기도 토글 스위치가 있죠. 얘는요, 여기 보시면 탭 인이 있어요. 그렇죠? 아하. 외부 익스프레션 페달을 연결해서 사용할 때뭐 탭이라든지 여기 와, 익스프레션 페달 끼는 꽂는데, 노브가 이게 있거든요. 여기를 사용을 할때 아, 켜달라고? 타임 파라미터를 조절을 할지 아니면 리피트 파라미터를 조절을 할지 네. 결정하는 거구나. 결정하는 노브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쓸 때는 사용을 안 하셔도 하나, 된다는 예, 그렇죠, 얘기죠. 예. 예.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코러스. 플러스다. 여기 온오프 스위치가 있어요. 모드에 얘를 온으로 했을 때 얘가 먹어요. 오. 예, 코러스의 뎁스와 뭐, 레이트. 웨이트, 예. 근데 오프로 하면 전혀 안 먹어요. 아, 그래요? 네, 그냥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건 딜레이에 관여하는 거고, 여긴 코러스. 예, 코러스. 근데 아, 온오프가, 간단하네요? 예, 오. 간단합니다. 그래서 사운드를 좀 들어보면요. 우선 지금 마샬에요. 네. 드라이브를 좀 먹였어요. 네, 가보겠습니다. 네. 오. 이게 16분음표로 되는 거야? 그렇죠. 예. 이렇게 돌리는 거? 걔는 전8분음표고 18번 음표? 여기는 3뒷단음표. 따따따따따따따따. 그렇죠, 그렇죠. 재밌네. 네. 저쪽으로 완전히 돌리면 얘는 4분음표. 네. 요거랑 같이 예, 움직이네. 그렇죠. 좀. 어우. 보통 이 탭은 4분음표 설정했을 때 가장 뭐 이렇게 자기 박자에 네, 이렇게 맞추기 맞추기. 쉽지만 근데 8분음표로 좀 딜레이 타임을 빠르게 이렇게 표현해내고 싶으면 8분음표로 해놓고 탭 밟으셔도 네. 어우. 그렇죠. 거기서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뒤에 들리시겠지만 뒤에 그 따라 나오는 딜레이 사운드가 끊기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예. 네. 네, 끊기는 그 음들이 되게 잘 만들어졌다는 네, 그런 느낌. 곱게. 곱게. 네, 사운드 면에서 보통 그냥 띵띵띵 있고 그냥 뚝 끊겨버리는 딜레이들도 있어요. 그건 네. 뭐 저가겠죠. 네. 그래서 뭐 가격대를 잠깐 예, 말씀을 드리자면 얘는 49만 5천 원입니다. 50만 원을 아주 완곡히 표현했군요. 네. 45만 9천 원입니다. 아, 46만 원이군요. 네, 46만 원입니다. 45만 9천 원. 아, 근데 요즘 뭐 지하양도 느끼겠지만 네. 안 좋은 이펙터가 없어요. 네. 네. 다 사운드가 좋아요. 네, 사운드 네. 진짜 미니 페달까지도 네, 5만 5천 원짜리서부터 그렇죠. 45만 원짜리까지 다 좋습니다. 네네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가격대를 봤을 때 우리가 또 가격으로 또 그 기능 성능을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네, 그렇게 비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이게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네, 그래서 어차피 리뷰를 하는 마음이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가격대가 높으면 좀 뭔가 좋은 유닛이 들어갔겠지. 뭐 이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뭐 귀로 듣고 뭐 이렇게 저희가 직접 사용하는 거라 사용하기 편리하고 내가 원하는 사운드를 만들 수 있고 내 음악을 좀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딜레이나 그런 뭐 공간계 느낌. 예, 예. 가격대와 이제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선택을 하셔야 되죠.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좀 별 뭐 이렇게 평점을 주는 편이라서.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네, 네.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자, 여기 보시면요. 얘는 좀 아날로그인데도 불구하고요. 익스프레션 페달 그리고 바이프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네. 타임 또는 리피트를 외부 익스프레션 페달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보시면. 네, 아까 왜, 초반에 볼까요? 보여드렸긴 한데 네, 여기 보시면 네, 많아요, 뭐가. 네. 익스프레션도 있고 FX 루프 네. 페달도 있고요. 여기 탭 꽂는데 네, 탭도 따로 있고요. 여기 네. 안 쓰시려면 네. 네. 이거는 그거 같아요. 보통 뭐 유명한 밴드들 왔을 때 뭐 워너케이라기나 네. 왔을 때 이런 이펙터들을 다 서브 테크니션이 밟아요. 그 기타 앞에는 이펙터가 없어요. 근데 사운드가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걔네가 있을 때 탭을 좀 멀리서 밟아주는 거지. 아, 그게 필요하겠구나. 보면서? 그렇지, 그렇지. 네. 그 음악에 맞춰서. 네. 근데 연주하면서 탭 밟기가 뭐 상당한 연습 아니면은 힘들거든요. 네, 또 그때그때 상황이 바뀌니까 그렇죠, 헷갈리죠. 그렇죠. 예. 테크니션을 위한 탭.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사실 익스프레션 페달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죠. 뭐 이런 것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네. 페달보드에 있고 자기가 조작을 한다 그러면 필요 없는 기능일 수도 있어요. 그 탭. 아니, 솔직히 말해서 쓰겠죠 요즘. 네. 근데 저는 잘 안 써서. 아, 네. 그냥 이걸로 탭 하시면 돼요. 네. 그렇죠. 탭 하나 있는 것도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이게 아주 기대가 됩니다. 코러스. 아, 네. 코러스 사운드도 좀 들어볼게요. 이제 팬더 연결하고요. 네. 자, 지금은 그냥 딜레이예요. 여기서 이하루. 이게 뎁스고 레이트입니다. 뎁스를 얕게 하면 그냥 발라주는 느낌이고 이 정도로 살짝만 어휴. 레이트는 이제 그렇게 끌고 가는 거. 네. 많이 좋네 이거. 네. 제가 이걸 설명하면서 딜레이에 관한 설명보다는요 코러스에 좀 중점을 두고 싶은 게 보통 딜레이 코러스 딜레이 다시 코러스라고 해서 두 개 다 부각을 시키는 그런 페달들은 종종 많이 나와요. 네. 하지만 딜레이로만 네임을 정하고 그냥 플러스 그냥 코러스 기능도 온오프가 돼요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툭 던져놨는데 얘네는 까고 보면 네. 소리를 듣고 보면 딜레이에 묻는 코러스 사운드가 상당히 좋다는 얘기죠. 아. 이거 온 해놔야 되겠다. 네. 그냥 코러스 그리고 게다가 이제 딜레이의 뎁스라든지 그 양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코러스라고 굳이 생각을 안 하시고 내 딜레이인데 딜레이가 좀 뭔가 고차원적인 사운드를 함께 가미를 했다 정도의 그런 느낌? 네.
그래서 내 딜레이 사운드를 더욱더 풍부하게 하는 뭐 초고단수 딜레이 코러스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45만 9천 원이잖아요. 딜레이 하나로 가지고 이 정도 값이면 사실 가성비 면에서 우리가 얘기를 떨어지죠. 떨어지죠. 좀 사실 좀 미안해요. 예. 이거를 이제 가져가세요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좀 미안한데 그 외 부가적인 뭐 이런 푸시라는 뭐 익스텐션이라든지 뭐 익스프레션 뭐 엠펙스 루프 플러스 발리는 코러스가 함께 내장이 되어 홈쇼핑 같죠? 네. 함께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좋아요가 아니라 엄청 좋아요. 네. 어 좋다. 그리고 코러스가 과하지 않아서 좋아요. 그렇죠? 이 뎁스의 조절이나 레이트가 이게 이런 잔잔한 리듬에서도 굉장히 잘 묶고요. 얘를 좀 더 줄여놓고 이제 좀 솔로윙 같은 거 그냥 코러스가 묻으면서 두터워진 그 사운드 음압이 좀 생기는 느낌입니다. 그러네. 끝까지 힘이 실리는. 네, 솔직히 힘 빠져가지고 나중에 네. 솔로하다가 힘들잖아요. 그럼 코러스 뒤에서 딜레이가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내 아귀 힘이 안 들 때. 네, 아귀 힘이 안 들 때는 이걸로 좀 발라야죠.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아, 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고급스럽게 만들었어요. 네. 전체적으로도 딱 이미지 자체에도 굉장히 튼튼한데 에이. 이 안에 있는 이제 유닛들도 이제 강하겠지만 에이. 사운드 들었을 때도 이 강한 이미지가 사운드에도 발리니까. 네, 그러니까 그 아주 이렇게 불안한 구름다리에 이렇게 서 있는 거가 아니라 철교에 딱 서 있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막 너무 튼튼해 갖고. 그러니까 나의 그 힘을 받쳐주는 에이. 또 다른. 딜레이 힘 뭐 네. 이런 느낌입니다. 네. 가격대 45만 9천 약간 갑이 있지만 요즘 부티크 이펙터가 또 대세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의 구미를 좀 당기지 않을까 이 사운드 들어보시면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좀 어떠십니까 연주하시면서? 이거 딜레이가 들어가면 너무 벙벙거리면 아, 그렇죠. 좀 초보자 같죠. 그렇죠. 그렇다고 너무 따답 이러면 무섭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주 적당하게 싹 먹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 그러면 한 줄평 준비해 네. 주시고요. 네. 예전에 페달 하셨어요. 볼륨 페달인데요. JHS 이펙터. 와, 그거 있었어요. 어니볼, 네, 액티브 노 로스 뭐 페달이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한 줄평입니다. 그때 5주년이었어요. 예예. 예. 네, 볼륨 페달 안 쓰는 사람은 그거 왜 쓰냐 하지만. 쓰기 시작하면 못 뺍니다. 그런가? 완전 개공감. 그래요? 제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못 빼고 있어요. 아이고. 정말 이 볼륨 페달에 그 나사가 지금 허덕여가지고 예. 거의 망가질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아 이거를 빼겠다는 생각이 전혀 안 해. 바꿔야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아 이게 뺄 수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마약보다 더 심한 마약. 아 그렇죠. 이거 괜찮네. 오케이. 마약보다 더 심한 마약. 예. 그렇습니다. 네, 이분에게 뭐 볼빨기 이분에게 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줄평 주시죠. 한 줄평 너무 직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악기 리뷰하면서 가성비를 따져야 되니까 네. 좋지만 너무 비쌉니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고사양 저가성비라고 네. 하겠습니다. 그냥 저도 직관적으로 드렸어요. 네. 고사양인 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은 자기 사운드를 위해서 한 45만 원 투자하는 거 난 안 아깝지 않다 그러면 과감하게 그냥 하나 투자하시죠. 말 그대로 부티크죠. 예, 예. 투자하시죠. 초장 뭐 하시기에는 예. 충분히 추천해드릴 예. 만한 그런 이펙터인 것 같습니다. 자 평점을 드리도록 할게요. 케이트 와인 저희가 이 평점 주기 전에 저희가 18일 날 2000회 특집 버즈비 공개 방송을 신촌 롤링스톤즈에서 합니다. 그
여기다가 또 우리 연말연시라 왕중왕전도 같이 합니다. 아, 네. 여러분들 지금 절호의 기회예요. 네, 월요일인데 18일 월요일인데 저녁 7시 반에 시작하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 끝나고 달려오시면 충분히 여기 참가 양식 같은 거 있으니까 잘 사이트 보시고 잘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네. 왕중왕전 투표 기어 투표가 있어요. 여러분 사이트에 보시면 네. 거기도 투표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야 진짜 왕중왕을 가리려면 여러분들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케이크 대 와인 몇 대 몇? 전 7.5점 8점이요. 오케이. 저는 7.5 썼다가 지웠어요. 아, 근데 이 가성비까지 좋았으면 100점이죠. 당연하죠. 요즘은 20만 원이었으면 100점일 거예요. 아마.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네. 오늘 왈로스와 왈로스의 벨웨더 예, 딜레이 함께 해봤고요. 코러스가 가미돼서 사운드가 정말 좋았네요. 좋아하네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봐요. 안녕. Oh.